우크라이나에게 약속의 7월이 찾아왔습니다. 러시아군과 싸우는 약 2년 반 동안 가장 필요로 했던 F-16 전투기의 인도가 예정된 달입니다. 그리고 7월이 되자마자 F-16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네덜란드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지난 1일 네덜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24대의 F-16 전투기 중 첫 번째 물량을 곧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타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F-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허가가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올롱그렌 장관은 보안상의 이유로 첫 번째 인도 물량에 몇 대가 들어갈지 또 언제 우크라이나에 도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. 이어 지난 4월 네덜란드와 함께 F-16 지원을 약속한 덴마크와 미국도 수개월 안에 인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덜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방공망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F-16을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. 앞서 네덜란드 정부는 루마니아의 조종사 훈련시설에 F-16 전투기를 공급해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지상요원들의 훈련을 도왔습니다.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F-16을 넘겨주는 것을 뛰어넘어 네덜란드에서 지원할 F-16이 특히나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. 바로 자국이 제공한 F-16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올롱그렌 장관은 지난달 3일 우크라이나군이 정당 방위 차원에서 러시아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한다면 자국에서 제공한 F-16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는 네덜란드는 F-16으로 러시아 영공을 비행하면 안 된다고 제안한 벨기에와 다르다며 다른 국가들도 이 같은 방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죠. F-16 투입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. 러시아군은 1일 국경에서 약 16km 떨어진 우크라이나 미르호로드 공군기지를 향해 이스칸데르 M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대류 중이던 우크라이나 수호이 27 전투기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. 러시아군이 공개한 영상에선 길게 뻗은 활주로 옆으로 6대의 수호이 27이 계류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고 큰 폭발과 함께 2대의 전투기가 파괴된 모습이 담겼습니다. 다른 쪽 계류장엔 집속탄이 떨어졌고 이곳에 있던 수호이 27 4대는 부분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러시아군은 주장했습니다. 미국 포브스는 수호이 27 6대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것은 대전 이후 우크라이나 공군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친 우크라이나 군사 블로거들은 최전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기지에 전투기를 계류시킨 공군 장교들을 비난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곧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F-16과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 역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인데요.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군은 F-16이 어디에 배치될지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격받은 미르호로드 공군기지를 예상했다며 이 기지는 현대화되었고 지난 2014년 미 공군 F-16이 방문했을 때도 사용했던 곳이라고 전했습니다.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연구원 저스틴 브롱크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공군기지가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다며 러시아가 많은 양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크라 방공망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더구나 러시아는 F-16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어느 국가에 있든지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인근 동맹국들이 자국기지를 내주는 것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. 포브스는 전투기들을 전선 근처에서 당장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매체는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들을 국경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 계류시킬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역에 있는 약 20개의 대형 공군기지, 수십 개의 소규모 비행장, 심지어 고속도로도 활주로로 사용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.